먼저 노홍철 씨가 아기 스포츠단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100m 수영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누구를 얘기를 드리자면요. 노홍철 씨는 왕복 25m 이 풀을 4번을 왕복하시면 되고요. 껌이죠, 껌. 네. 아, 그리고 우리 아기 스포츠단 어린이들은 4명이 네. 바톤 터치를 하면서 어리니까요. 25m씩 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유형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네 가지 다 하시죠. 대형, 평형, 접형. 아. 제가 뭐 저랑 동등한 체격에 동등한 네. 나이에 이런 선수들이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뭐 자유. 하겠지만 네. 예,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열세가 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배워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네 가지 형을 다 제가 예, 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형 네. 아니면 준하형, 명식형, 바보형, 흑채형 그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접형, 평형, 대형, 자유형 하시겠다고요? 키가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기울었네요 바닥이 기울었네요 맞으면 다닌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래수 씨하고 저는 키가 똑같아요 키고 있어 178이죠 178 178 80 어 날린 거 좋아 아직 안 가고 있어 아 더 줘 더 줘 아직 와우 날려 혼자 아직 안 가고 야 노래수 씨 일단 상체는 그냥 다 공개하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조인성 씨 편이었나요? 네 많이 동요가 있었어요 소녀들이 예 인터넷에 뭐 제 얼굴 뒤에 사진 나왔고 근데 이 어떤 소녀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제 몸으로써 예 깜짝 놀랄 거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좀 너무 살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전혀 전혀 괜찮아요 예. 옷을 그렇게 입은 것 뿐이고요 예예 공개하죠 그럼 가슴 좀 펌핑 펌핑 좀 하라고 얘 살 찐 거 어떡해 자, 노홍철 씨. 아, 고마워. 가슴 보이시죠? 골 보여, 골. 소녀들아, 골이 보입니다. 나의 골. 가슴 보이지, 엑스. 여기는 괜찮나요? 숨쉬어야지. 이거 뭐야? 나 심지어. 여러분들, 식스팩이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보여. 원팩이다, 원팩. 지금 원팩.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식스팩. 하나, 둘, 셋,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진짜 나왔어. 빨간색. 아, 보았는가? 아, 보았습니다. 100마디 불행견이 보이는 곳이 있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살들이 삐져나와서 난리네요. 자, 노시 일단 우리 아기 스포츠단 우리 노홍철 씨의 후배들 지금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대결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꿈의 이 수영 선수 대표에 접은 그 이유. 아! 접은 그 이유. 아! 야, 일곱 살이야, 일곱 살. 일곱 살, 어디야. 어디야, 일곱 살이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아저씨랑 대결을 해야 되니까 몸을 좀 풀고 계세요. 네.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 자, 드디어 노홍철 씨 100회 특집 보안 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이디어 공유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어린이 4명 동력이 모두 2년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YMC 아기 스포츠단 수영하는 어린이들 가운데는 에이스입니다. 저 탄력 보세요. 배 탄력 보이시죠? 야, 너도 이제 완전 뚱 거야. 야, 저 옆구리 썩 보세요. 옆구리 썩. 와, 저. 자, 선수 입장 넣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아기 스포츠단 7살 장기환. 예. 안돼. 자, 이번 주자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김태진. 아, 여기 있어요. 3번 주자 유일한 여성 주자 우리 노효민. 자, 4번 주자 우리 파이팅 어린이 파이팅! 두경석 파이팅! 파이팅! 자, 참 파이팅을 좋아하는 어린이다. 자, 이 맞선은 YMCA 선배님 올해 30살 떠오르는 꿈보 조은현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조은현 선생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노홍칠.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저 빼보세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하도록. 자, 준비되셨죠 선생님? 준비하시죠. 준비. 준비. 드디어 공격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마지막 이겨서 혼자요. 100회 특집 도전. 혼자 알았어. 자유.
괜찮아요? 뭐야 대체? 창피하게.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마무리도 못 짓고 지금 어린이들도 그렇고. 아, 어린 친구가. 아, 어린 친구가. 후배가 선배를. 예. 참 못났지만 선배거든요. 예, 참. 아,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 저 보세요. 또 눕는다. 아, 되게 전형적인 축구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100m 스윙 대결 너무나 어이없게 끝나지 않았습니까?